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인데요. 이월과세 개념과 함께 비교하는 것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의 대상은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인데요. 첫 번째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다음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월과세와 비슷하죠. 다만 이제 우리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요건인데요. 거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그리고 이제 증여를 받고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 원래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봐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이때 적용하겠다라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가미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증여한 게 아니고 이제 형식상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 줄이려고 한거 아니니라고 해서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증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증여세의 처리 및그 다음에 납세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규정에 따라서 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라고 하면은 그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환급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저희 이월과세에서는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했던 것 반면에 여기는 아예 그냥 증여세 납부하셨던 거를 취소하겠다, 돌려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그리고 증여받은 자,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우리 연대 납세 의무의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월과세와 양도행위 부인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적용 요건입니다. 이월과세는 저희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하나지만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은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적용받을 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월과세의 경우는 증여받아서 양도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즉 수증자가 되겠지만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의 경우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대상 자산 보시면은 이월과세의 경우는 토지 건물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리고 올해 추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되겠고요.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전체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취득가액 계산 보시면 여기는 우리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도 동일합니다. 우리 증여자에 대해서 기준으로 하듯이 우리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 납부액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월과세의 경우는 필요경비로 산입을 하는 반면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은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환급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저희 적용기간 살펴보시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마찬가지로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도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연대납세 의무 있느냐 없느냐 이월과세는 없고요.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은 우리 증여한 사람과 수증자 받은 사람이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적용이 제외, 적용 제외 대상 여기 한 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월과세의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은 자, 증여자 그리고 수증자 증여세 증여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이것이 증여자가 양도했을 경우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